내가 오빠한테 근데... 감동을 먹었던 건 제 생일 때 새벽 2시인가? 1시에 오빠가 기프트 선물을 보냈거든요. 오빠가 엄청 친절한 사람이구나. 아내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와이프는 몰라요. 안 걸리면 되잖아.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다현 씨가 나와 계시고요. 그 일정 조율하느라 이 출연 지현 씨하고 좀 바꿨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지현 씨가 연속으로 나오고 다현 씨가 안 나오니까 말도 없이 잘린 거냐고 걱정하시는 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맞아. 아 진짜? 저 안 잘렸어요. 건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프닝 토크로 아주 희귀한 병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잠을 자면서 성행위를 하고 기억을 못하는 병이 있대요.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라고 합니다. 이름이 섹솜니아, 인섬니아의 그 변형인가 봐요. 섹솜니아, 네. 섹스 인섬니아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면 중에 이제 성행위는 이제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성행 성관계 내지는 자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기억 나는데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면제 먹잖아요. 수면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먹으면 기억을 못 하는. 그래서 근데 하면은 거의 부작용에 써 있는 게 성행위. 그러니까 써 있어요 그 부작용. 그러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게 부작용이 써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을 좀 이게 하나를 먹고 너무 피곤한 날 먹으면 남친과 있을 때 진짜 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약간 술 먹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몽롱하게 약간 뿌옇게 기억이 나는구나. 좀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경험해봐서 좀 안쓰러워요. 아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약을 먹어가지고 약 부작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진짜로 그런 약에 상관없이 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재수할 때 기숙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내무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2층으로 돼가지고. 근데 한 명이 자면서 그렇게 옆에 애를 만지고 어머. 그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오고 여자애가? 아니 남자끼리 자지. 남자끼리 자는데 근데 다음날 일하면 기억을 못해. 못한 척 아니야 진짜? 근데 그리고 걔가 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뭐 그런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남자고 근데 걔는 전혀 모른대. 다음날 일어나면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몽유병 같은 건가? 그렇지. 근데 몽유병인데 그게 이제 만지고 약간 성행위처럼 하는 게 증상인 거죠.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병은 아니어도 왜 자다가 여자친구랑 자다가 나도 몰래 하고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난 그런 적 있는데. 술 먹고 잔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막 꿈 같은 거 이렇게 꾸다가 잠결에 잠결에 하고 있는 경우. 난 그런 적은 없어요. 내 의식을 가지고 했지.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의식을 갖고 엄청 노력해야 한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막 비비고 막. 근데 가끔 이제 자다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옆에 여자친구 가슴 만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 그건 있죠. 가슴이야. 그러다 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비슷한 섹솜니아 비슷한 증상이 저는 기억이 안 나진 않고 중간쯤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삽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잠결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거의 약간 여자친구랑 진짜 초반에 너무 좋을 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나던데 나는. 자, 그러니까 몽유병이나 잠꼬대 수면 식사도 있어요. 수면 잠든 상태에서 밥 먹는. 맞아. 근데 기억 못하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수면 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을 경우 더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도 술에 취해서 같이 일어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빌림이 큰 거지 그거는 진짜로. 근데 와 이건 좀 무섭다. 근데 약간 나이 드니까 술 마시면 원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진짜 부분적으로 술 많이 취했을 때 저는 요새 조금씩 한 순간 뭐 아니면 뭐 한 시간 이렇게 기억이 좀 안 나지 않아요 누나? 나이 드니까. 안 나요 누나? 누나한테 물어보네요. 평소에도 너무 안 나가지고. 이 누나는 돌아서고 까먹으니까 매일 가방을 두고 가잖아요 여기다가. 아 맞아. 올 때마다 가방을 두고 가시니까. 가방. 단체방에 맨날 뭐 놓고 왔다. 누나는 뭐야 백솜니아야? 아 자고 있는 거 그날. 백솜니아. 지난주에 라방하고도.
누가 옷 두고 가냐고 자원이가 누나지. 어. 아니 나는 옷이 딱 있길래 보지도 않고 알았어. 그냥 이건 미셸 거다. 아. 바로 소리쳤지. 누나 또 옷 두 가지. 그러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누나더라고. 어. 이러면서 귀엽진 않아요? 귀여워? 아, 귀엽. 야, 전혀 눈 봐. 네. 어이없는 소리 하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 진짜 약 지어 먹으려고요. 어떤 그 ADHD. 아 언니 ADHD예요? 그 약을 먹으면은 훨씬 나아진대요. 나아진대요? 네 나아진대요. 아, 그 대신 그거예요? 창의력이 없어진다. 창의력 원래 없다. 창의력 원래 없다. 아, 괜찮은 야, 괜찮은 거래네 이거. 야, 몸이 안 좋아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집중력 떨어져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 꼴찌인데요. 그래? 느낌이죠. 저는 유독 저런 분하고 같이 다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 왜냐면 저는 누나가 이제 뭘 놓는 순간부터 나는 계속 이제 그거 놓고 갈까 봐 아, 챙겨줘야 되니까 계속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 쉽지 않아요. 뭐 예전에는 운전했을 때는 그 지방에 일하러 갔는데 키를 백화점 화장실에 놓고 백화점 문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차를 언니 이렇게 해맑게.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근처에 잤어요? 진짜 별일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오빠 지금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듣기만 했는데도 이 피로도가 정말 나도 만만치 않게 건망증이 좀 있는 사람인데 야 누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아니, 저도 약간은 예전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고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술 먹기 전에 늘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둔다 미리. 그리고 뭐 이제 축구 같은 거 가면 막 옷 놓고 오거든요. 네. 그럼 미리 가방에 다 넣어놓고 볼을 찬다든지. 저는 아예 그거 고쳤어요. 그 누나 외출할 때도 그러면 나왔다가 아 나 그거 가져가야지 또 올라가고. 많지. 막 두세 번씩 또 올라가고 그러죠. 아니면 지갑 뭐 핸드폰 뭐 팬티를 모르고 깜빡 입고 안 입었다는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건 일부러 안 입은 적은 있어요. 대란 걸 물어봐. 야, 죄송한데 팬티를 깜빡하고 안 입는 치매. 그건 이제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 그래서 저는 이 ADHD 진짜 반가웠다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병명으로 해주시니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아 민기 씨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 토하는 것처럼. 네. 아 진짜. 아 나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 게 자꾸 사람들한테 핑계거리를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 진짜 이제 미주 신경실 씨. 미주 신경. 너도 누구 뭐라 할 처지 아닌 것 같아. 미주 신경실 씨. 피 보면 졸도하고. 이게 불편한 상황은 다 피할 수 있는 거야. 웬만한 불편한 상황은. 놀이기구 잘 못하고. 맨날 진짜 맨날 지하철을 거꾸로 타냐는 거야 나보고 학교 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네. 근데 그게 진짜고 뭐 이제는 조금 병명으로 나오니까 저 같은 환자들은 많이 운대요.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고. 언니 울어요? 울었어요 너무.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막 엄마가 이렇게 놔놓고. 세상에. 그 왜? 의사들의 장사 속입니다. 그냥 정신머리 없는 애들한테 있어 보이게끔 병명 만들어주고 돈 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이 사는 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성범죄로까지. 그리고 또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계속 성적 흥분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신경 척추의 신경인가 뭔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원래 흥분도가 높은 건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분비가 되는 거야. 너무 힘들겠다.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그 성감대 이 클리토리스의 성감대 성감을 느끼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남들보다 두 개 하나가 더 있었던 거야.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를 절제했대. 우와. 근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남은 것마저 절제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평생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참 희귀병들이 많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그죠? 뭐? 그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살만하죠. 누나는 괜찮잖아. 주변 사람들 속 터져서 그렇지. 맞아. 나는 누나 그 남편분은 괜찮아 해요 이런 거? 아니요. 되게 짜증내요 요즘에. 아 그래? 결혼 초반은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엽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챙겨주지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기쁜 빡침. 그럴 때인데 좀 서운해. 아니 야 네가 괜찮다고 해준다고 했잖아 평생. 근데 막 진짜 짜증난 것 같은 때는 아 이게 남편이라도 믿을 게 못하나. 진짜 형부 진짜 보살해 보살. 화도 안 내고 언니 가방 이렇게 딱 들고 아 누르는구나 계속 이거를. 화를 눌러. 민기 씨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뭐. 들고 나가면서 욱욱 하는 너를 보면서 네 아내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 수 있어요. 민영 언니도 하겠지. 아유
웃겨. 그래도 병으로 진단받고 나니까 화는 안 내더라. 그치, 그치. 본인이 이제 이건 내 일이다 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게 자기한테도 객관화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현 씨도 다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지만 남자친구 관계 맺을 때 세 번씩 샤워 시킨대. 아니. 세 번 네 번씩 샤워 시킨대. 깊은 빡침이지. 이러고 있을 거야. 유담이니까 참지 이러면서. 병진 씨는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뭐 때문에 어우 이래요? 뭐 저는 진짜 없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봐. 이게 문제. 저는 뭐 기분 빡침 이러고. 무슨 소리야? 내가 1년을 너 그러면서 바라봤는데. 어우 이러면서. 무슨 소리야? 네 아내는 더 하겠지. 아니 잘하잖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랍 같은 거 잘 안 닫는 거 있잖아. 반찬 뚜껑 잘 끝까지 닫아야 되는데 살짝 열어놓는다거나. 사이다 같은 거 뚜껑 끝까지 안 닫고 해가지고 막 뭐 줄줄 샌다. 왜 그런 거야? 살면서는 이런 게 제일 빡치는 거야. 냄새 다 나퍼지고 막. 진짜 좀 심한 것 같긴 해. 문 맨날 열어놓고 다니고 장롱 맨날 살짝 열어놓고 다니고. 그게 왜 그러는 거야? ADHD. 그래. 세상에 모질이들한테 다 핑계거리를 줘버렸어. 저도 병이에요, 병. 핑계거리를 줘버렸어. 고추 거기도 세게 못 잔 것은 금방 싸잖아. 진짜? 뭐랑은 다르지. 똑같지, 왜. 현조 씨도 분명 있을 거야. 지금 입 다물고 있지만, 뭐, 없을 리 없습니다. 있겠죠, 있겠죠. 맞아, 있을 거야. 뭐 아닌 척 하고 있어.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갔다가 첫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궁 질 유래 유산균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세계에서 인정받은 질 유래 특허 유산균 VLA 함유되어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 20억 보장, 크랜베리 농축 분말 65% 이상 함유, 질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배합으로 만든 식약처 인증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여궁 질 유래 유산균 출시 기념으로 여궁 본품 2+1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여궁 본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궁 진류의 유산균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궁 검색하시거나 상담물이 1588-5570으로 전화주세요. 질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배합으로 만든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여궁 진류의 유산균이라고 하네요. 자, 이너픽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은근히 주변에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여자들은 그냥 유산균도 먹어야 되지만 질 유산균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정말 이거, 다르대요. 이게 네.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오빠 질 오빠 질 있게 생겼나? 너는 그냥 질이 안 좋아. 넌 좀 애가 좀 질이 안 좋다고 생각했나 봐. 아, 왜 준 거야? 고추가 좀 없게 생긴 거 아니야? 오빠 나도 하나만 주세요. 뭐 질 없는 사람들은 딴 데로 가나 그냥 알아서. 근데 이제 유산균이니까 사실 이거는 네. 들어가면 뭐 어떻게든 좋게 작용하겠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특화된 제품이다. 어머, 근데 정말 맛있어. 진짜? 나 이거 아침 맛이 좋아? 나도 하나만. 뭐 어머, 뭐 진짜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진짜? 어머, 너무 상큼해요. 어머, 언니 먹어봐요. 언니 좋아하는 맛이야. 아, 진짜요? 상큼해요. 아 그래? 오, 먹어보게요, 장원 씨. 그래, 먹어보죠 뭐. 와, 아니, 너무 맛있다. 유산균인데 뭐. 자, 이거 여러분 새콤달콤 포도맛 같은 그런 맛이야. 너무 맛있어. 아우 새가. 너무 상큼하죠. 입자가 두꺼운 것도 진짜, 있는데 이거는 입자가 진짜 고와서 이게 다 그냥 녹아요. 침에. 오, 맛있어. 아우 되게 새콤달. 아우. 오빠 어르신 같아. 정신이 바짝 드네. 새콤달콤하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자, 여궁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어. 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상큼하죠. 여기 신이. 신이 너무 나오네요. 자, 상담문이 1588-5570, 1588-5570 혹은 검색창에 여궁을 검색해 주세요. 2024년 5월 1일 하드레비시 일본 AV 배우 기획사 리스타 프로와 제휴하여 한국 최초 일본 AV 배우 에이전시 리스타 프로 코리아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리스타 프로에는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신 배우 미타니 아카리, 미타니 아카리, 네? 다카시 쇼코, 야마가시 아이카, 모치즈키 아야카 등 네. 굉장히 다 우리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들이에요.
저는 너무 처음 들어가지고 일본 유명 AV 배우 50여 명이 소속된 소속사로 이제 하드레비스에서 소속 배우들의 국내 활동을 에이전시합니다. 각종 유튜브 출연, 성인 대상 모델 활동, 제품 마케팅, 이벤트 등의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은 하드레비스에서 보다 쉽게 섭외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AV 협회와도 제휴하고 있으니 소속 배우가 아니라도 누구든 섭외 가능합니다. 성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하드레비스는 검색창에 하드레비스를 검색하시거나 오뚜밤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고요. 하드레비 전문 MD와의 상담 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AV 산업에까지 진출하셨어요. 사장님이 대단하십니다. 짱이다 진짜. 이분은 정말 진심이야. 맞아요. 이 대한민국의 성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져야겠다라는 게 마음이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야 진짜. 이 정도면 장인이죠 장인.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야마기시 아야카 아이카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야마기시 아야카로 활동하고 있고 미타니 아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몸이 글래머러스하면서 요새 또 살을 좀 많이 빼셨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속속들이 잘. 내가 봤을 때 지 와이프 살 뺀 건 모를 것 같은데. 아,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 또 이제 이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컨텐츠나 유튜브에 출연한다 그러면 중간에서 매니지먼트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M장기에게도 좀 출연을 섭외를 해봐야겠네요.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그러면 유부남들 출연하시겠습니까? 아, 무조건이죠. 아내분들한테 일단 전화로 승낙 받는 것부터 찍을까요? 왜 자꾸 허락을 받아? 엄마도 아니고 허락 안 받고 못 나오잖아. 아니, 아, 무조건 진짜? 나오죠. 일단 나오고 보는 거지 뭐. 허락 안 받고? 남자 AV 배우가 미연이랑 같이 해도 돼요? 이미 했어요. 야, 그럼 너는 우린 시미켄하고 했어요. 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래. 할 수 있죠. 이분들 되게 대화하는 모습 보면 재밌어요. 말투 왜 그래 말투. 허락 받고 와. 허락 받고 와. 야야. 야, 허락 받고 와. 야, 허락 받고 와. 고장났네 벌써. 마음만 품었는데 벌써 저렇게 벌벌 떨고 있어. 겁에 질렸어 지금. 갑자기 충청도 사람이 됐어. 혀가 쫄아가지고. 참 재밌어요. 아, 한번 하자요. 하자요. 이분들 빼고 어차피 이제 통역사 하는 분 모모 같은 여자 또 있거든요. 아, 해가지고. 네. 아, 오토반 특히 일본 편으로 해가지고. 좋은데. 엠크나이트 때 해요. 그때 말고. 와가지고 그 일본 사람도 앉혀놓고 누나 또 누나 얘기할 거 아니야. 나 엠크나이트 때 나누면 되잖아. 그때 해요. 자, 어쨌든 하드레빗 이 사장님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드레빗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정말 신박한 제품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드레빗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드레빗에 힘실어주세요. 자, 이 한국의 성문화를 위해서 불철주자 노력하고 있는 하드레빗이었습니다. 디슐린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여 음식에서 섭취하는 당분들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좋은 보조제를 먹어도 몸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지만 디슐린은 높은 흡수율을 보장하는 특허 공법인 SFP 공법으로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무부형제 공법으로 만들어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붓기로 달라진 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현재 파격적인 1+1 이벤트 진행합니다. 디슐린과 건강한 아름다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상하게 뭐라고 쓴맛이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역한 맛이 있거든요. 원래 다른 제품들은 제품들에 이상하게 막 방부제네. 누나 이게 말을 잘해줘야 돼. 디슐린이 그렇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지금 누나. 그런 것들 있어요. 근데 디슐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아니다. 디슐린은 완전 맛있다. 이거 와. 무슨 맛이더라 그거? 약간 비타민제 같은 거? 네네. 약간 레모나 같이. 오.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하냐고 먹었는데 맛있어요, 저는 원래 진짜. 현미밥만 먹거든요. 근데 쌀밥 맛있긴 하잖아요. 쌀밥 먹을 때 그것도 당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해가지고 요걸 먹거든요. 네. 근데 57에서 요거 때문인지 몰라도 한 55까지는 슬림은 지금 커튼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5월이에요 지금. 7월 8월 그때까지는 뺄 수 있어요. 맞죠.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이어트 도전 디슐린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디슐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대꿀. 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을 앞둔 30살 여자입니다.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16살 차이요.
제가 먼저 남친을 좋아해서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 때문인지 처음에 엄청 선을 긋더라고요. 아무튼 결국은 꼬셔냈고 1년 연애 끝에 서로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남친과의 잠자리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남친과 뜨밤을 보내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발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 남친이 운동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편이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속궁합도 좋은 편이었고요. 물론 제 기준 횟수는 조금, 아주 조금 부족했지만 잘 맞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친도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잘 넘어갔는데 문득 앞으로 결혼하고 계속 나이를 먹어갈 텐데 남친의 스태미너가 지금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내 성욕은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그럼 감당 안 될 때 내 성욕은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덜컥 다른 사람한테 눈이라도 돌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최악의 상상까지 하게 되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남친과의 잠자리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결혼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제 걱정 좀 누가 좀 멈춰주세요. 아, 16살 차이 나는 남친과의 결혼. 자,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잘 되던 게 안 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혼하고 이런 날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이 여자분은 성형이 좀 있으신 편인 것 같은데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충분히 걱정될 것 같아요.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 뭐 의외로 같이 살다 보면 그 뭐 어차피 남자들은 다 철없거든요.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은 솔직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 피지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혼 생활할 때 그 전 남편과 나이 차이가 8살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본 직업이 운동하는 분이었으니까 피지컬적으로 이제 뭐 밥 먹고 항상 운동하고 하는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했지.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그리고 비교 대상도 없었고.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직업이 운동선수가 아닌 나이 차이가 확연하게 준 뭐 두 살 혹은 세 살 이런 사람 만나 보니까 어머나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신세계구나. 진짜 몸소 느꼈어요. 운동 선수들도 차이가 있어? 운동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면 어린 게 깡패다. 네, 그래서 언니들이 연하를 만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운동 선수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 파워풀함만 있고 그렇게 발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발기는 딱 개인적인 역량이고. 아주 듣던 중 반가워. 그렇다고 네가 발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분은 좋네. 어떻게든 다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네. 생각보다 사이즈도 그렇게 크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운동하면 이제 이거는 성기의 크기는 이제 타고 나는 건데 운동에서 몸은 키울 수 있지만 그 크기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생활 체육인으로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이 더 세. 보면 오히려 그 산에서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등 치는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찐일 수 있어. 진짜 뭐 이렇게 딱딱. 그 아저씨들 보면 등으로 안 치고 앞으로 치는 앞으로 치지 나무에 전기 받는다고. 그리고 저 되게 친한 언니가 그 형부랑 14살 차이 나거든요. 이분이랑은 좀 적게 나지만 자기 남편이랑 성생활 아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언니가 지금 나이가 43이거든요. 남편분은 60. 네. 이거는 근데 나는 나이 차이, 아니 물론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난 이건 개인 차이도 되게 클 거라고 보는. 맞아. 왜냐면 나이 들어도 왕성하신 분들 엄청 왕성하잖아요. 그 댓글 남기시는 분들 다 뻥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나이가 70인데도 요즘 하루 걸러 하루씩 하고 있다. 다 개뻥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 저는. 전 늦게 결혼했으니까 한 50대 분들을 만나봤어요, 결혼 전에. 근데 그때도 뭐 예를 들어 갔다 그럼 세 번씩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 50대인데? 우와. 내 친구 중에서 있어요. 있어요. 네. 그분은 12년 굶었던 거 아니야? 그래 누나가 그 풀어준 거 아니야, 누나가? 아니 근데
꽤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만날 때마다 네, 근데 우와. 반면에 내가 서른 몇 살에 만난 그 사람은 아예 발기 안 됐어. 어렸는데. 그러니까 나이 차. 그래. 개인 차가 좀 크긴 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젊은 어린 아내 결혼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그거 맞추려고 자기 관리를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대화는 해볼 필요는 있지. 지금 어쨌든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예비 남편분도 지금 느낀 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본인도 지금 약간 빨간 신호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는 근데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도 요즘 이제 일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살 빼면서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아침마다 지금 거의 한 시간씩 뛰고 있잖아. 달리기에 발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했잖아. 확 올라오죠. 아침에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래도 되나 이거 누가 자는 사이에 누가 갈아 끼고 갔나 내가. 그리고 성욕도 확실히 확 올라오죠. 그리고 이게 이게 살이 빠지니까 살 속에 묻혀져 있던 것도 있잖아요. 이제 끄집어 나오는 거네. 스톤헨지처럼 그 이스터 석상처럼 머리만 나와 있던 거야. 몸통이 땅 속에 묻혀 있었더라고. 최고야 최고야. 아침마다 막 약간 얼굴이 땡기는 느낌이 깨요. 그러니까 여기서 땡겨가지고 얼굴 피부까지 땡겨지는 느낌. 아니 근데 발기는 그렇다 쳐도 얼굴 땡기는. 아 형님도 서는구나. 근데 그 하고 싶은 욕구도 좀 많이 올라와요. 아, 나 얼마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하고 싶은 하고 싶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어떻게 하지? 돼. 아이씨 애들한테 연락할까 막. 전 그래서 운동을 더 가달라고 어떻게 좀 급한데 미안한데 좀 도와주겠니?라고 그래.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고. 일단 운동하고 그 뭐야 식단 조절하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 형님들 막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왕성하신 분들은 운동을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 맞아. 그래서 이거 운동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조 씨 전남편분처럼 운동이 업인 분들은 그렇지. 오히려 거기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저처럼 약간 나이 먹고 조금씩 이제 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확 변해. 오히려. 그래서 이게 근데 걱정은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게 중요한 분이라면 네. 충분히 고려해 봐야죠. 당연히. 저도 한 8살 위로 가면 네. 나이가 확 많아지니까 40대 네. 많아지니까 약간 이 사람이랑은 지금이 제일 최정상일 때구나 이 성관계가. 그래서 약간 포기를 하는 마음으로. 너무 슬픈가? 아니 뭐 근데 사람 삶이라는 게 다 그렇고 어차피 다현 씨도 나이를 먹으니까. 근데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많이 안 하는데 네. 다 또 사라지게 됩니다. 됩니다. 맞아. 저도 성욕이 강한 편인데 또 성관계가 다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살면서 그냥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과 처음부터 이거를 그래. 그치. 어느 정도 이거 포기하고 가야지. 이건 좀 다르거든. 맞아, 맞아. 그런가? 난 아예 신혼을 못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불타는 밤을. 네. 아, 그래요? 아예? 아예 좋은 걸 모르면. 왜냐면 그거 기억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예전에 호시절 생각하면서. 그치. 그래서 아예 피크가 없는 그냥 잔잔한 바다 수면처럼 가야겠다. 왜냐면 나중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아예 고기 맛을 모르는 인생이 낫다. 고기 맛을 보는 순간 고기가 먹고 싶거든. 아니, 너무 안 됐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고기 맛도 모르면. 백민재 잘 살잖아. 아 너무 또 자기 아내를 또 예를 드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되죠? 뭐 반대요? 여자가 많고 나이가 남자가 적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나 별로? 근데 받아주기가 좀 힘들죠. 여자가 너무 힘들고 누나가 입맛을 다시기 시작하니 무슨 얘기 할 얘기 있나 본데? 다시 괜히 물어봤다. 이 토크 네가 알아서 마무리해라. 내가 책임져라. 그냥 혼자 제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남자보다는 준비 과정이 여자가 좀 더 심플하잖아. 그런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나 보조 제품의 보조 기구나 제품의 도움을 받으면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보다는 괜찮지 않나? 아니 왜냐면 저기 러브 모텔 같은데 바람 피고 이렇게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다 막 50대, 60대, 막 70대도 있다 그러거든.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좀 다 언니 쳐다보네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누나밖에 없어요. 늘 말하잖아. 나이 건조? 건조하고 그리고 성감도 확실히 떨어져요. 옛날만큼 좋지 않고. 좋지 않고. 그리고 마인드
성욕도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되게 처졌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아, 그러니까 위축되는구나. 들고 또 정말로 질도 좀 짧아지고요. 그래서 성교통이 훨씬 생기고. 아, 진짜. 그건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 남자만큼은 아니어도 여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아. 아니 왜냐면 보면 진짜 젊은 여자랑 진짜 나이 많은 그 여성분이랑 잘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보면 나이 많은 쪽이 확실히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긴 하더라.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더라고. 성생활만 갖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네.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 일단 네. 운동을 좀 이렇게 추천하고 네. 그랜드도 사실은 안 된다면 사실 그거는 좀 문제. 아예 못하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보시고 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부족한 성생활은 그 배우자의 재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죠?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상상해. 저는 성관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중요했나? 저는 근데 그 재력가보다는 네, 재력가보다는 그래도 재무관리가 잘 돼 있어.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뭐 네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탄탄하다. 죽을 때까지 어려움은 없겠다.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돈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까 그냥 좀 젊은 친구가 아 난 것 같아요. 더 난 것 같아요. 돈으로 커버는 안 되더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젊은 애도 발기 안 되고 할 수 있다니까. 경제력이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낮. 누나는 역시 많이 또 살아봤으니까 또 다를 수 있어요. 어차피 고추는 언젠간 흐물해진다. 그렇죠. 돈은 흐물해지지 않으니까 오래돼도. 딜도 사. 딜도 사. 그럴 때는 되지. 딜도를 사? 어떻게 보면 명언일 수 있어요. 돈은 흐물했다. 시간이 지나도 흐물해지지 않는다. 너무 그러면 그 섹스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아니지 사랑은 전제돼 있는 거지. 사랑은 하지만 네네. 근데 반대의 경우 그지인데 아 밤일은 정말 잘해. 요거는 또 상세가 돼요? 되게 섹시하다. 난 그거. 거지. 난 그게 더 좋다. 아 이게 더 좋아? 나, 돈이 좀 없더라도. 나도. 야 너 좀 인기 영합주의 발언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 걔 봤던 애는 그지였어. 근데 의외로 아니 형 근데 의외야. 아 현조가 그 비웃었던 그 남자? 아 현조가 별로라고 했던 거. 아니 얼굴도 별로에 그지에 막 그랬나 보네. 뭐가 아니, 아니 진짜 감히 하나로 만났네 얘 진짜. 다른 좋은 점이 많았다. 아니야. 근데 제가 어쨌든 아나운서 준비 생활도 오래 했고 이거 하면서 여자 아나운서들이나 그 준비생들 봤는데 돈이 많은 자리에서 이제 뭐 소개팅이나 들어오는데 그거 나는 그거 안 되겠다고 하는 애들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봤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또 못생긴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못 만나겠더라 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성향의 문제다. 근데 장훈 씨 의외로 그러니까 이혼율이 경제력에서 파탄되는 발생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니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그 사람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죠.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리 선언하고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한 달에 70만 원씩밖에 못 벌었거든요. 돈도 못 벌고 밤일도 안 하는데 떠나지 않은 정민이 고맙다. 그래 알고 보니 진짜 선녀였어. 고맙다 진짜. 알고 보니 선녀야.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지금 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디 놀러 못 가게 만들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걱정할 만한 사안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나는 이런 성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랑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정말 냉정하게 드는지 본인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자랑 상의해서 해결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남자분이 더 위축되게 만드는 일일 것 같고 혼자 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머리로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맞아.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하다가 뭐 남자가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본능적으로 아,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싶으면 뭔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이가 조금씩 벌어질 거예요. 그래. 이거는 맞아요. 내가 머리로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만나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고민한다고 해도 막상 닥쳐보면 해보면 또 다른 세계일 것이다. 상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마무리하고요. 광고 갔다가 두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고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는 더 착한 농장이 달콤한 고구마로 만든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시작해서 방부제미 화학첨가물 넣지 않았고 친환경 호박고구마만을 100%로 구웠습니다. 검색창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배송 메시지에 M장기획에서 듣고 주문이라고 작성하면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6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특별 이벤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벌써 시작하기 전에 한 봉 해버렸습니다. 예. 저는 이날 이게 제 유일 또 되게 소소한 낙이에요. 이거 먹는 게 광고 때 먹어야 되는데 아, 참질 못하겠더라고. 아, 이건 아, 하나만 먹어야지 했는데 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다, 다 먹고 없어. 뜯으면 끝이야. 뜯으면 끝이에요. 저는 아이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지금 광고할 때 저 안 먹잖아요. 뭐 하나씩 꼭 갖다 주거든요. 아이들 네. 좋아해가지고. 아니 애가 두 명인데 하나만 갖다 줘. 좀 사요. 그래. 주문해요. GV80은 사고 그거 하나 안 사. 그래. 되게 하지 마. 되게 왜 하지 마. 아빠 GV80 타느라 나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되게 하지 마. 살게요 살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겨울 간식이어가지고 고구마가 원래 겨울 지나면 이게 물량이 딸렸는데 사장님이 이번에 마음먹고 크게 준비하셔가지고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또 이게 물량이 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지금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였습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최근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중인 업체가 있으니까요. 오리지널 제품인 거 꼭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영한네이처의 술겜이었습니다. 저희가 호프데이 할 때도 이 술겜 드린다고 하나 한 포씩 드린다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시대. 그래요? 다들. 야. 진짜 신통방통인 거 이거.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신통방통. 신통방통 사장님 진짜 최고예요. 신통방통이에요. 귀여워. 자 우리 말을 찾아서 같은 느낌이에요. 신통방통 신통방통. 원래 어른들 신기방기. 지난주도 뭐 있었는데 이상한 단어. 지난주 그거 아니었어? 담 넘어가지고 막 하는 거. 뭐 연애할 때. 아, 네. 담 넘어왔다고. 뒷물 들고. 뒷물. 뒷물. 집신 신고 담 넘어왔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영한네이처의 술겜 꼭 기억해 주세요. 옥타코사놀과 아연 좋은 건 이제 다 아시죠. 긴 겨울 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옥타코사놀입니다. 자 여기에 골격 형성과 신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아연, 힘의 원천 마카, 근육과 혈액에 좋은 아르기닌,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타우린까지 모두 함유된 남성에게 완전체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소화를 편하게 하는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졌고요. 휴대가 용이하고 위생을 위해 개별 표장으로 제작됐습니다. 남성이라면 모든 분들께 메가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니케어를 검색하셔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운동하시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실 때 메가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 요거까지 챙겨 드시면 완벽하다. 자, 요거 댓글로도 이건 진짜 찐이다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이제 조금 중단 들어갑니다. 네. 아, 지금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오늘 혼자 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프로야 이 터질 게. 아 조금, 진짜? 이게 딱 아 그래요? 다시 이완이 돼가지고. 아. 너무 과장. 너 그러다 쇠고랑 차 임마. 다른 게 또 생기겠네. 자 여러분. 자 진짜로 근데. 활력 증진 아, 이것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실제로 인증해 주신 제품이니까요. 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니케어 검색하시고요.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우선 저와 결혼하게 될 예비 신랑은 저랑 동갑이고요. 동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2년간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웨딩 박람회에 갔다가 플래너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제 신경을 박박 긁어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선 예랑이가 남녀불문 만인의 친절한 타입이긴 해요. 그런데 웨딩 플래너에게 좀 신경 쓰일 정도로 친절합니다. 며칠 전에 웨딩 플래너한테 챙겨줘서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플래너가 감사하다고 보낸 인증샷에 아름다운 분이 왜 혼자 커피를 드시냐, 너스레를 떨지 않나, 대체 매일 좋은 아침이라는 등 좋은 저녁이라는 등 안부는 왜 묻는 걸까요? 두 사람이 뭐 단둘이 만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런 연락을 나눴다는 자체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랑이는 그저 다 우리의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서 챙기는 것뿐이었다면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사과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일단락 되긴 했어요. 그런데 찝찝함이 도무지 가시질 않아요. 친구들도 의견이 반반 갈려요. 아슬아슬한 선 타면서 둘이 노는 거다, 아니다 그 정도는 비즈니스로 볼 수 있다, 이 결혼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웨딩 플래너가 예쁠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중요하지. 아, 여러분 그거 바람길을 상대가 예쁜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거 아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래도 아예 이상형 아닌 여자랑은 바람... 아니야. 바람은 될 것 같은 여자랑 하는 겁니다. 열받네. 아, 이게 근데 진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아, 무서워.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아무리 예뻐도 내가 유부인 거 알면 안 받아주면 끝이잖아. 뭐 예쁜 게 무슨 소용이야.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이 웨딩 플래너도 이제 본인의 직업적인 것 때문에 뭐 서비스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흘리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웨딩 플래너랑 연락을 뭐 하잖아요. 네. 신랑이랑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내랑 해. 아내랑 한다고. 오히려 이제 신부 측이 저희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고 뭐 기프티콘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남편이랑 연락하는 경우 거의 한 없어요. 번도 안 했어. 남자 플래너여도 여자랑 연락을. 남자 플래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굳이 이제 다른 부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연락할 일이 없는 사이인데 예비 신랑과 플래너는 너무 쓸데없이 서로 멘트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자주 연락을 했다. 이거는 바람을 폈냐 안 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 이게 다른 여자들하고도 충분히 이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잠자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식의 관계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여지를 주는 사람들. 근데 그렇다고 뭐 선을 넘는 건 아닌데 이게 근데 저는 약간 친절을 가장한 약간의 바람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잠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안 가더라도 그냥 이거 자체를 너무 재밌어 하고 이렇게 놔두면 언젠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맞아요. 이 플래너가 감사하다고 보낸 인증샷 자체가 플래너가 끼를 부리는 건 아니고요. 끼 부렸지. 끼도 부리고 그냥 잘 먹었다고 하면 되지. 굳이 인증샷까지 보내? 왜? 그러게. 그리고 그냥 기프티콘 줬을 때 그냥 건조하게 고맙습니다, 더 신경 쓸게요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사진을? 그 왜냐면 맞지? 남자들도 철벽이라고 느껴지거든. 이거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경우 또 그리고 플래너분이 와이프께서 혹시 오해할까 봐 신랑분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맞지. 하죠. 제가 예전에 자동차 딜러 분이 여자분인데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딜러는 얘기할 게 많잖아. 얘기하다가 이제 거래가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뭐 연락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뭐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기프티콘을 하나 보냈어요. 아 근데 괜찮은 분이었거든. 근데 내가 또 그런 손님들이 많을 것 같은 거야. 왠지 들이대고 막 그렇게 보이긴 싫어.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보낸 이 선물을 잘 받았다고 나한테 인증샷이나 이런 걸 보내면 나도 거기 발맞춰서 좀 더 들어간다. 근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 이분한테는 그냥 선 긋는 거야. 비즈니스로 해야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썸 탈 때 여자가 뭘 보내주면 일부러 찍어서 보내요. 인증샷.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잘 먹었고 너무 대화 이어가려고. 이어가려고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보내는데 요거 이렇게 보냈다는 건 약간의 뭔가 조금 좋진 않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은 결혼식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래너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왜 액자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뒤에 또 케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 찝찝하고 안 좋은 감정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여자분이 신부 예비 신부분이 위에 뭐 매니저든 실장한테 연락을 해서 플래너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럼 더 편하게 마음 놓고 바람피는 거 아니야? 아 플래너 바꾸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어차피 연락처를 갖고 연락처를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괜찮아요 저는. 결혼식을 계속 진행을 하면 더 그 핑계 삼아 연락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결혼에서도 아 이 여자는 이런 거 안 통하는구나 할 정도로 제대로 한번 밟아놔야 돼요. 어떻게? 한번 승질을 화를 내든 뭘 하든 이거는 여기서 뭔가 선 세게 거놓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은 야쿠르트 아줌마, 미용실 누나, 가전제품 사러 가서 거기 청소기 필터 갈러고 아주머니, 청원 아이스 아줌마, 아줌마 왜 진짜로 브랜드처럼 나이스 하시네요 아주머니. 통장님, 점검하는 아줌마. 나중에 애 나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조리원 원장, 원장님. 네. 룰루 비대 아줌마. 달려가시면 진짜 룰루 소리가 절로 나. 비대 아줌마. 맞아요. 아 진짜로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 인기를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모두에게 친절한 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 나한테도 친절해서 난 그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친절하고 내 친구한테도 친절하고 그거는 딱 여자들이 그런 남자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 자체를 사귀었을 때 그 피곤함은 전 제 친구들한테 친절해서 너무 좋았지. 내 친구들 잘 챙겨주고 우리 엄마 잘 챙겨주고. 아 그래. 근데 이제 다른 여자들한테도 잘 챙기고 있었어요? 잘 챙기고. 근데 그 모습이 전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100% 문제 생겨요. 진짜? 200%. 결혼해봤어요 그런 사람이랑? 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인이 그랬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 웨딩 플래너가 진짜 선수인가? 이런 식으로 저기 뭐냐 결혼 저기 뭐냐 했다가 이혼하거나 파혼하게 만든 다음에 당분간 그래서 또 웨딩 플래너 해주고 오빠 또. 다음 여친도 나 찾아와.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씩만 고객으로 삼는 거를 두 번 세 번씩 고객 다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는 웨딩 플래너였나? 이 예랑이 보는 앞에서 같이 플래너 만났을 때 그 예랑이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한테 한번 빡 질러야지 남자가 시커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자를 보내건 뭐 어떻게 하건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남자, 근데 남자... 그게 걱정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한번 지랄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결혼했는데 이후에 또 주변 여자들한테 이러다 걸리면 네. 이게 1년 2년 지나면 다이어트도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나중에 더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뭔가 바람을 피웠으면 그냥 끝낼 수라도 있는데 이걸로 끝내기도 뭐하고.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플래너랑 뭐 그럴 수 있어, 서로 꽁냥될 수 있어. 문제는 걸리는 것도 습관이거든. 꼭 걸리는 애들이 걸려요. 보면 전민기 씨는 그렇게 잘 안 걸려. 난 안 걸려. 떠나지 않는 정민이 민기 씨는 없어서 안 걔도 모르지 못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농담으로 민기 씨는 안 걸린다고 했는데 진짜 주변에 보면 진짜 그렇게 막 여자 좋아하고 별일 다 있는데 안 걸리는 놈이 있고 안 그러다가 한두 번 그러면 꼭 걸리는 놈이 있어. 바람 피거나 뭐 좀 다른 여자랑 바람도 아니고 뭐 비슷한 것까지 갔다가도 걸리고 걸리는 것도 습관이더라고. 안 걸린 게 최고의 예의죠. 근데 어때요? 그럼 약간 어설퍼서 깊게 관계를 못 갔는데 걸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죽기 전까지 안 걸리는 게 나아요? 안 걸리면 되지 뭐. 그래, 바람 피더라도 모르는 게 나아요? 안 걸리는 게 나아요 저도. 아니 모르면 뭐 모르면 근데 나는 그냥 내 남자는 좋은 남자 나만 맞아. 바라보는 남자로 맞아. 알고 살 텐데 뭐 내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게 습관인 것도 무서운 거다 이게. 근데 이 남자는 뭐 별거 하지 않았는데 걸렸잖아 또. 이런 사람은 또 걸린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야, 이거 진짜 고민 좀 많이 되시겠다. 결혼 그럼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찝찝한 문제라고 봐 나는.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파혼할 정도의 지금 그치.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이게 사실은 좀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처음 애매하네요. 이걸 처음 개발했단다. 처음 발견했으면 이것만 갖고 결혼을 깰 순 없고 한번 진짜 제대로 지랄하고 결혼을 한번 연기하던가 플래너도 바꾸고. 이전에도 이 남자가 똑같은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딜레이를 해야 그런 걸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앞에는 전혀 모르다가 이 사건 때문에 인지하게 그러니까. 됐는데 이것만 갖고 딜레이하기 쉽지 않을 그치.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이 지금 얼마나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도끼는 뜨고 좀 더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결혼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털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해. 나 결혼하고 이런 거 이거 문제가 클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약간 그 와이프 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뭐 단속을 안 해서 이런 거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처음부터 훑어보시긴 해야 되겠다. 진짜 친절이 너무 과해서 이 사람 이 남자는 이게 처음이라면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이 사람이 난 진짜 우리 결혼을 잘 봐달라고 지금 이 사람의 바람기 정도를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지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걸 좋아하긴 해. 내가 봤을 때 좀 오바스럽긴 해. 왜냐면 내가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이렇게 오바스럽게 하면 또 반응이 오는 여자들이 있거든.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냥 친절하게 한 것뿐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나? 플래너 입장에선 또 고객이니까 화를 돋구지 않으려고 또 그러실 수 있겠지. 아 근데 또 인증샷을 보내는 건 좀 오바고 선 넘었으니까. 얘랑한테 진짜 무섭게 한번 확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플래너 보는 앞에서. 잡들이야 잡들이. 잡들이 잘합니까? 아니에요.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저랑 비슷해요. 약간 이분이 저랑 비슷해요. 남자분이? 남자분이. 예. 좀 제가 좀 친절하고 머리 자르고 와도 그분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어머머. 이렇게 보내는 편이에요 보통. 근데 안 고쳐져요. 이분도 아마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렇게 웃기는 거 남자어서 이제 얘기했다고 이거를 거기에 조금 약간 해명을 하자면 이 분이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자기는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네, 이렇게 해주면. 아, 고맙습니다. 너무 뭐 기뻐하잖아요, 저 사람이. 거기에 그냥 내가 좀 만족하고. 진짜 뭐 이쁘거나 저도 여자로 안 느껴지는데 머리 오늘 이쁘니까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보내면 그분 좋아하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걸로 기쁨을 삼는 분일 수도 있다. 근데 그분은 좋아하지만 나,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착한 남자지만 내 여자친구한테는 못된 남자잖아. 그래. 왜 그랬어? 작년 내 생일 선물도 술 산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샀잖아. 못됐네.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여자한테 좀 더 감사함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내가 오빠한테 네. 감동을 먹었던 건 제 생일 때 새벽 2시인가? 1시에 오빠가 기프트 그거를 선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빠가 엄청 친절한 사람이구나.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이런 걸 기뻐하는 거고. 아내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따끔하게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와이프는 몰라요. 안 걸리면 되잖아. 왜 걸렸어, 뭔가. 아, 이 방송 잘하네. 병신이야, 이거 왜 걸렸어. 병신이야.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돼. 이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이게 바람을 피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 형진 씨 정도는 약간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게 좋은 거고 약간의 유사연의 감정까지만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더 나가서.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나쁜 거잖아 그거는. 아, 그쵸, 그쵸. 무신경한 사람하고 만나야지 이런 사람. 그렇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근데 있기가 쉽지 않지. 아니 그것도 궁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신랑은 좀 만약에 내가 친절 자기 본인 주변인들에게 친절한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막 예민하게 따지지도 않는 편이고 그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그 형님 같은 사람이 또 누나가 또 이제 뭐 그런다 하면 더 막 질투할 수도 있어. 갑자기 근데 어느 날 그럴 때는 또 제가 바짝 숙이죠. 그런 궁합이 있어요. 잘 맞춰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누나는 결혼한 지 좀 됐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됐으니까 가능하지만 여기는 이제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니까 그런 노하우가 좀 없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권태기 오고 하면 다 분명히 또 올라온다 이거. 아 이거 신경 아예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이거를 이거로 나는 파혼하는 건 좀 아닌 뭐라 그럴 사유가 아니다. 파혼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파혼까지는 아니고 약간 파혼을 마치 안 먹은 것 정도까지는 이렇게 세게 한번 얘기를 해라. 여기서 잡아줄 필요는 좀 있을까? 한번 정도는 진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쾌해한다는 건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화가 많이 나. 100%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여자분들은 특히나 좀 불편해하시네. 네, 다현 씨는 어때요? 이런 거 좀 쿨한 편이잖아.
저는 남 좀 제 남자친구나 남편이 좀 모두에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친절과 좀 다른 거잖아. 그 좀 살가웠으면 좋겠어. 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사연 속에 이 정도 괜찮아? 괜찮아? 나도 이런 저도 남자들한테 이제 오빠한테도 친절하게 이게 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트도 잘 붙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네? 남자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얘는 한번 큰 코 다친다 얘 진짜. 나중에 너 이제 남편이 어디서 애 하나 데려온다. 죽여버려야지. 아마 다현 씨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길 보내니까 상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니까. 깨는 건 좀 오바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정도는 세게 해야 된다. 네. 왜냐면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세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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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하드레빗에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mjang1999@네이버.com으로 여러분들의 사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